MBC Everyone. 플레이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간 아이돌 어워즈 2년 연속으로 수상한 팀이 바로 인피니트인데요. 바로 네. 니네 노래인데 왜 춤을 못 추니? 우리 근데 맞지 않았어요? 아니, 누군가 하나가 꼭 틀리더라고요. 누군가 하나가 꼭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는 틀리면 벌칙이 있습니다. 오~ 네? 틀린 분이 발상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분이 안 계시니까 다 맞을 겁니다. 야, 뻔뻔해지셨네. 우현 씨가 많이 틀리지 않았어? 우현이가 많이 틀렸어. 네. 우현 씨가 그럼, 인피니트는 여친남이야. 라스트 로미오만 가지고 랜덤 플랫댄스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좋아. 봐줘요, 정확하네, 정확해. 아, 너무 쉽다, 진짜. 쉽다. 아, 좋아, 좋아. 왜 1등 가수인지 알겠네. 야. 왜 1위 그룹인지 알겠어요. 역시 인피니트는 6명이다. 잘 맞는다. 6명이네요. 아니, 아, 참 그 연기자의 꿈을 왜 그냥 떠날 수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자극받았다. 이 기세를 몰아서 히트곡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되지. 아, 뭐 얼마든지요. 아. 아, 네. 헷갈린다네. 아, 원하신다면? 그냥 나오면 나가는 거지. 아니, 원하네. 자리가. 자, 틀린 분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예. 자, 음악 주세요!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새로운 주장입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아까. 얘가 제 눈치를 계속 보면서 제 얘를 봤는데 얘가 자리 잘못 잡았어요. 아, 쟤는 잘 몰라서. 호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이 추는 대로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춤 잘 추는 사람 따라 춤 잘 추는 사람이 추는 게 법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강력한 또 카리스마를 펼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또 따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멤버 한 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메우려고 한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섭섭하네. 우연히 공백도 네. 같은 멤버니까 메꿔야 된다. 네. 아니 그리고 내가 봤어요. 이게 아이씨, 아이씨 내가 봤다고. 아이씨 내가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어불쩍어불쩍 하는 모습을 때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원래 네. 이게 1절인지 2절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 1절이에요? 1절인데요? 1절이죠. 1절이에요. 1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1절. 다 1절이잖아요. 그래, 1절이다. 1절이야. 야, 1절이야. 아니, 1절이야. 아니, 왜 이렇게. 1절이야. 아, 왜 이렇게 뒤끝이 있어요. 아니, 1절이에요. 본인은 몇 절로 생각했는데? 아, 전 2절인 줄 알았습니다. 1절이에요. 아, 그러면. 틀리셨네요? 아, 틀렸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네. 이번에는 예, 벌칙이 되게 가벼웠어요. 가벼워요? 예, 근데 엽사 한 장. 엽사입니다, 엽사. 어우, 잘 나온다. 아, 깨끗해요. 엽사. 엽사? 진짜... 어떻게 엽사를 어떻게 쳐요? 아, 저 돌아서 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정서적인 거 하나 찍고 그러면 돼요. 덥다. 눈물게 드시겠죠? 아, 이거 어디 올리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냥 공개만 하고. 아, 그냥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원래 좀 예민해. 원래 예민해. 제가 원래 힘들어가지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현빈 씨가 찍은 엽사. 귀엽잖아요? 아, 이건 너무 귀엽게 찍었잖아.
뭐 안 그럼 어떻게 찍어요? 역사잖아요, 역사. 턱살 한번 끌어당겨봐요. 모아봐요. 용준이 형은 여섯 장을 찍었는데. 용준이 형이 지금 사진 찍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지가 예쁜 걸 알아요. 어차피 귀여울 거면서. 와, 이건 안 되겠다, 와. 말을 좀 빼. 말을 좀 빼. 좀 너무 반응 없었죠. 아니, 뭐 그거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했잖아. 아까 말할 때 막 저희 귀엽다고 그래서 약간 돈을 넘는다. 집에 넘어 나왔어. 들었어? 아, 영어는 뭐, 영어까지는. 아, 이거는. 좀 약해요, 약하긴 한데. 아. 어차피 왠지 계속 찍을 것 같아서. 그럼요. 이거 올리고 막 그러진 않, 그러진 않아요. 섹시 아이돌 이미지가 있어요. 올려도 성규 씨. 올려도 성규 씨 모르게 올릴게요. 자, 알지 마, 알지 마. 다시 갑니다. 음악 주세요. 멋있다. 멋있어. 사막함에 나 밀어붙여 비가 이는 사랑에서 막 아무것도 놓지 마. 너밖에 안 묻는데. 회사. 멈추지 못해. 좋아 좋아. 깡패요? 잠깐만 깡패요? 나는 얘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네. 인정하는데 난 믿어 이렇게 네모차게 되는 남자 처음.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잘 봐요. 형님 잘 봐요. 이런 상태 그냥 밑에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유, 아유, 아니 제가 언제 정신 무서워요. 야, 넌 이거 웃는 얼굴 하지 마. 웃는 얼굴 하지 마. 그러면 두 분 한 분이 틀렸고 한 분은 저렇게 인간적인 몸을 감아줬기 때문에 같이 아니 갈바바 할까요? 갈바바 할까요? 인간들 갈바바 좋아하니까. 오예.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니 잠깐만. 뭐? 누구야? 안 내셨어. 아니 낸 거야. 동우 진짜 착해. 네, 형 착해요.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아, 동우 좋네요. 동우 할게요. 좋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마지막 한 명 갈까요? 네, 네 한 명 가봐요. 네. 자, 마지막 한 명 남은 엽서 사람을 나와. 예. 음악 주세요. 아, 나 여기 맞아. 아니, 여기 맞아. 너 여기 맞아? 어, 형이 여기 서비스 센터고. 미안. 맞춤 내는 거? 아, 이렇게. 아, 네가 틀린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볼 때는 호야가 싸움 제일 잘할 것 같거든요. 왜 봐주는 거죠? 형이니까. 그래도 형이니까. 아, 한번 걸려라, 이거네. 한번 걸리면 끝나지. 그래서 성규가 호야를 많이 못 건드죠? 호야한테는 거의 웬만한 말 안 하죠. 누구한테 가장 말을 자주 걸어요? 예? 누구한테 말을? 여기 아까 이 친구들. 사실은 만약에 아까 보셨죠? 네. 이 친구가 안무 틀렸을 때 제가 밀었지만 네. 처음에 호야 씨가 틀렸을 때는 네. 제가 웃었습니다. 아, 맞아. 맞네. 처음에 호야 틀렸을 때 제가 호야 씨에게 정중히 그 언지를 드린 거죠. 지금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눈치를 살짝 보더라고요. 그리고 맞네! 맞아! 내가 틀렸네! 그러면 명수랑 성렬이는 어떤 분입니까? 아 이쪽은 약간 뭐랄까 MMO 약간 애매한 단계. MMO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좀 약해 보이는데 어쨌든 보면 또 발끈할 때가 있어요. 아들들이 한번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럴 때 좀 성규 리더한테 발끈하세요? 쪼잔하게 뭐 먹는 거 가지고 어
짤 때. 뭐야, 아, 연락 안 된다고 하시잖아. 이게 얘네들이 진짜 주간 애들만 나오면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호야가 진짜 얘기하면 성규 안 할 거 같네. 그리고 성규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성규가 이러고 호야가 얘기할 때는 이러고 호야가 얘기하면 이러고 있고 아, 자 그럼 마지막 랜드만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거는 이런 건 행동을 좀 자제해 주세요. 아, 예. 아, 동생 상처 받으시죠. 자, 음악 주세요. 와 잘한다 우리. 어 잘해 잘해. 아니 근데 말을 못해요. 아니 이제 뭐 틀렸어요 틀렸다고 말해. 아니 말을 못해요. 맞으셨습니다. 맞으셨어요. 동생인데 어 맞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틀렸는데 이 친구가 후회실을 보더니. 시작하자마자 호야 씨가 틀렸어요. 누가 틀렸다고? 아니야, 맞았어. 자, 이번에는 성준이 오늘 틀렸군요. 네. 예. 자, 벌칙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안 틀렸잖아요. 맞으셨다면서요. 아, 처음에 틀렸어요. 나 틀렸어? 아니다. 잘 짜여진 꿈틀 같은데요? 근데 참 동물은 늘 저렇게 해맑고 호야는, 아, 엘은 늘 저렇게 과묵한 느낌이 있고 성정이는 착하고 호야는 늘 에너지가 넘치고 쟤는 늘 저러고 있네. 빨리 그걸 어떻게 찍지? 동원이 좀 도와줘. 형아 잡아. 이렇게? 어, 그다음에 눈을 펴다 내 혓바닥을 위로 위로 봐야 돼요. 혓바닥을? 어디야 위로. 봐. 형아 잡아. 이렇게 들어가야지. 진짜 어색이야. 자 합격. 잠깐만요. 아 이거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 진짜 진짜. 아 이렇게 들어가야죠. 어디서 뭐 애기 깡깡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 아.